길고 어렵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질문 두 개로 되어 있네, 그지? 여기도 제목이다. 자 이건 뭐야? 1번이 답이려면 life and death가 삶과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식물, 죽음을 주는 식물 얘기면 이게 답. 2번이면 식물은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식물이 사람 마음을 읽느냐 안 읽느냐 내용이면 이게 답이고, 3번은 모든 정원에 다 맞는 올바른 식물들, 어느 정원에 심어도 되는 모든 식물들, 정원들, 정원 식물로서 제일 적당한 거, 뭐 이런 얘기면 이게 답이고, 4번은 sensitive souls. sensitive는 민감한, 뭐 감각적인 이런 뜻도 되지만은 좀 민감한 거야, 아마. 그래서 민감한 영혼, 식물의 communication in plants, 식물에서 의사소통, communication in plants, 식물의 의사소통이 되게 감각적인 영혼이다. 식물의 의사소통이 되게 감각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면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멸종에 처한이지? 위험 이런 뜻도 되지만은 멸종에 처한 식물들. doomed는 운명이다, 죽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라질 운명이다, 사라질 죽음에 처해 있다. 자 이런 내용이면 이게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흡수하던데 적절한 충분한 양의 영양을 흡수하다고. 자 이거는 향상 촉진시키다. 방어, 준비. 그래서 어떤 준비 과정에서 방어를 향상시킨다, 뭐 이런 방어 얘기. 그 다음에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상태가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도 그리고 빨리 자란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파악하다, 제이. 그게 친구인지 적인지 파악하다. 그 다음에 차별하다. 실제 의도와 의도, 뭐뭐인 척한 의도. 그러니까 가짜 의도, 진짜 의도 이렇게 할까? 진짜 의도와 뭐뭐인 척하는 가짜 의도를 구별하다. 이렇게 되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주제, 여기까지 주제를 한번 볼게요. 어? intent는, intend 하면 의도하다고, 이거는 의도. pretend는 뭐뭐인 척하다. 자, 볼게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트리거는 유발하다야. 인간에게 뭐를 초래한다? 반응. 반응을 초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이랬는데 뒤에서 꾸며 주니까 make the galvanometer. 미터는 이제 어떻게 뭘 재는 기계라고 보면 돼. 이게 make를 썼지? 그래서 뭐가 점프하게 하다 이 말이야. 사역동사야. let make have 해서 뭐뭐하게 하는데 이 미터기가 점프란 것은 팍 올라가게 할 정도로 충분히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있대. 그건 뭐 하는 거다? 이거 하는 거다지. 이건 사람이지. 사람의 평안함, 안녕감, 행복감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빼도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신문, 이렇게 뭐 질문하고 신문 전문가인데 CIA 나하고 한때 이제 일도 좀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했다는 거야. 식물한테 그 짓을 했대. 식물한테, 그러니까 뭔가 신문을 했거나 뭐 이 기계를 썼거나 그랬다는 거지. 그는 자 드레세나라는, 이거 우리말로 무슨 꽃이야? 안 나오나? 마이튼 이 꽃이 있어. 이 꽃의 잎을 뜨거운 커피 컵 안에다가 넣어버렸대. 그러면은 얘 잎이 어떻게 써? 시들고 타들어가겠지, 그지? 뭐 아 커피 맛있다 하고 뭐 그렇게 안 하겠지? 자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어. 그런데 반응이 없었다네. 미터기에 뭐 특별히 언급할 만한 말할 만한 반응은 없었대. 꽃잎을 커피에, 뜨거운 커피에 딱 집어넣는데 반응이 없대. 자 그래서 얘는 연구했대.
그 문제를 여러 번 연구했대. 아니 뭐 several minutes니까 몇 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그리고는 오 희한하네 반응. 원래는 어떻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기계가 확 올라가야 되는 거야. 점프해야 되는 거야. 왜? 이 식물이 뭐 위험하다거나 막 이렇게 좀 저 막 뜨겁다거나 이런 걸 느끼니까 그 위험을 감지하는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반응이 없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야 컨셉은 훨씬 더 안 좋은 위협을 생각했다는 거지. 이제 뜨거운 물이 아니라 뭐 용광로에 넣으려나? 아니면 식물을 통째로 넣으려나? 자, 생각해보자. 그는 burn, 태웠대. 이런 미친 새끼. 그지? 실제 잎을 태워버렸대. 어떻게 태웠어? 그냥 태운 게 아니라 electrode는 전극이야. 전기로? 전기구문을 한 거야. 전극이 부착된 그 잎을 태워버린 거야. 전극을 가지고 잎을 태워버렸어. The instant는 순간이란 말도 되지만 주어 동사가 오면 뭐 하자마자야. 그래서 그가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 속에서 그 불꽃 그 불꽃의 그림을 갖자마자 하는 것은 아 이렇게 불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마자 그리고 그가 실제로 매치는 뭐겠어? 실행하는 뭐겠어? 성량. 매치라는 것은 성량이야. 시합이라는 뜻도 되고 게임이라는 뜻도 되지. 그래서 실제로 그 태워버리려고 성량을 가지러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그렇지. 극적인 변화가 이 트레이싱 패턴이니까 트레이싱하는 것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 이거 있지 그 뭐라 그래? 거짓말 탐지기처럼 이 이거 그 글라버노미터라는 게 이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극적인 팍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프가 계속 상승, 스윕, 막 휩쓸어 버린다 뭐 이런 말인데 위로 확 휘몰아쳤다는 거야. 그 기록하는 펜이. 얘는 실제로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인 거야. 뭐만 한 거야 아까? 머릿속에서 생각만 한 거야. 전극에서 불타고 신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게 움직인 거야. 이드 투어 등 식물도 움직인 것도 아니고 기계로 움직인 것도 아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한 뭐야? 생각을 눈치챈 건데. 그렇지. 식물이 사람의 생각을 눈치를 채고 기계가 반응을 했다. 이게 식물 때문에 생각하는 건가? 사람 때문에 반응하는 건가? 나도 안 써봐가지고 생각이 반응하는 거야? 아니면은 이 식물 때문에 반응하는 거야? 식물 때문에 뭘 반응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식물에 막 그 뭐야 이렇게 전극을 꽂고 막 성량 가지고 막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식물이 위협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탁 올라가는 거지. 그런 거 같지, 그지? 식물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 이런 얘기야. 아까는 왜 안 움직였어? 뭐 할 땐 안 움직였어? 이파리 하나쯤이야?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해. 이파리가 몇 개? 엄청나 많으니까, 그지? 근데 아까 상황상은 뭐였어? 통째로 했나? 실제 입. 아까 가짜 입이었어요? 이건 가짜 입이었나? 뭐 아무튼 진짜 태우는 상상을 한 거고 이거는 커피에다 넣는데 이게 뜨거운 커피인데 하여튼 커피는 우습게 생각하고 전기는 좀 무섭게 생각했나 봐. 뭐 정확한 거는 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벅스터가 방을 떠났어. 그리고 돌아왔네. 헐, 진짜 성냥 가져왔어. 성냥을 가지고. 그리고 another sudden surge. surge가 뭐야? 확 올라가는 거야. 이게 확 떨어지는 건 뭐라 그래? plunge라고 그래. sudden drop. 해서 이게 팍 이렇게 팍 떨어지는 건 뭐라 그러지? 급감. 이거는 급 상승이다. 갑자기 surge, soar 이런 말도 쓰지. 그래서 급상승하더라는 거야. 갑자기 또 다른 급상승이 이게 주어지 found that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급상승이 차트에 기록되었다. 급상승이에요. evidently 분명히 뭐에 의해서 초래된 그의 결단 의지 뭐 하려는 그 위협을 즉 태우려는 것을 carry out 실행하려는
실행하다지. 와, 그래서 성냥 딱 가지러 돌아, 실제로 갔다가 성냥 가지고 돌아오니까 확 올라가더라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이번에 어디야? 어. 자, 그렇게 했는데 reluctantly set about burning the leaf. This time there was a low peak. 어, 로어 더 낮아졌지. 반응이 낮아졌단 말이야. 기계의 반응이. 자, 앞에 어떻게 하니까 그런 거야? 억지로 시작하다 태우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한다? 억지로 태우기 시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reluctantly 하고 반대말이 willingly야. willingly. willing 기꺼이 뭐 하려고 하다 이 말이야. voluntarily 자발적으로 뭐 하려고 하다. 참고로 spontaneously는 임의적으로 뭐 하려고 하다야. 자, 그래서 그는 잎을 태우려고 태우는 거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다. 아, 그 좀 안 태우려고 했더니 요번에는 뭐야? 주는 거야. 이렇게 팍 올라갔던 게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는 거지. 나중에 그는 어떻게 했어? 프리텐드는 척 하나지. 태우는 척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야. 아, 어? 태워볼까? 어이, 어이, 이렇게 태워보려고 그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꽃의 반응은? 반응이 있어 없어? 아예, 왔어요. 그럼 뭐든지지. 반응이 전혀 없다는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예 반응하지 않았다. 꽃이, 식물이 뭘 읽은 거야? 아, 이 새끼가 어디 페이크를 치고 있어. 니 다 가짜인 줄 알거든? 페이크인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쟤 계속 꽃 가지고 실험 얘기를 하는데 이 주제는 뭐야? 감정을 얘기한다. 그렇지. 이건 꽃의 실험을 가지고 뭘 나타내려고 한다? 꽃이 사람 마음을 읽더라. 뭐, 감정을 읽더라. 뭐, 의도를 읽더라. 그래서 무슨 도사 같더라. 그제?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식물은 뭐처럼 보였다?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아, 여기 빈칸이 없네? 그럼 뭐야? 그렇지. 그런 식의 답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답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건 답은 뭘까? 아까 불러줬지? 생각해보고 이것도 뭘까? 자, 생각해보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